자,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시초가에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반종민 소장님께 먼저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내일 시초가를 좀 공략을 해볼 종목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발전 설비 사업과 그 건설 사업을 좀 영위를 하는 기업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상 그 플랜트 쪽이나 원자력 쪽에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그 2차 전지용 양극 소재 기업인 그 LNF와도 리사이클링 사업적인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도 뭐 건설 관련된 또한 플랜트 관련된 부분들 이슈도 있지만은 결국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은 크게 상승을 못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그 소재가 남아있는 부분들이나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리사이클 관련된 기업도 같이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폐 파우더를 가지고 리튬을 추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리튬이 지금 굉장히 좀 비축량의 고갈로 인해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봤을 때도 그 어떻게 보면 폐배터리를 통해서 리튬을 이제 가져왔을 때 그 부분을 통한 매출적인 부분들 또한 비축량을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5,400억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열 병합 발전소 공사 계약을 체결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후에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플랜트 사업에 같이 영위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11월 거래 일부터 지금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추세가 굉장히 좀 안정적인 부분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도 17,500원까지는 충분히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좀 진입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 17,500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이하대는 손절을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지 관련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고요. 내일 시초가에 한번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송가람 전문가님이 내일 살펴보실 종목 어떤 건가요? 네, 저는 S&T 에너지를 선정했습니다. 네. 이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복수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 외에 석유화학, 가스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공냉식 열 교환기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원전 관련주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강했던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도 시세가 그렇게 크게 분출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던 종목군들을 본다면 그중에 하나가 이 S&T 에너지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원전주들 다시 한번 후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점에서 이 최근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 외에 이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이 종목이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흐름을 보시더라도 장기로 어느 정도 크게 시세는 나오지 않았지만 단기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좋은 모습입니다. 그 외에 다른 쪽으로 수혜를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S&T 걸프 코퍼레이션을 자회사로 유지하고 있고 이 자회사가 아람코로부터 AFC 전체 패키지에 대한 수주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후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위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위치를 살펴보면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 상승한 위치이기 때문에 하지만 크게 시세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초가로 한번 노려볼 만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차로 23,600원, 손절가는 짧게 18,3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송가람 전문가님입니다. 에너지 관련 종목 S&T 에너지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반 소장님 내일 살펴보실 종목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좀 가져온 부분들의 특이점이 있다면 비덴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예. 예, 사실 이 비덴트는 뭐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한 기획과 개발에 참여를 했던 기업입니다. 또한 이제 빗썸의 지분을 굉장히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으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금 미국에서 공화당의 승리 시 뭐 국내에서 발표하기에는 뭐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 발의 관련된 단기적인 이슈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거는 국내에서 나온 얘기고 실제 미국에서 나온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기존의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뭐 연말 정도에는 아마 법제화를 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굉장히 좀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뭐 내일 발표가 돼야지 알겠지만 공화당 승리 시에는 좀 적은 비중으로 매수 한 5% 정도는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만약에 승리를 못한다면은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셨다가 한 12월 정도 때 그때 이제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그때는 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부 좀 가져가셔도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는 우리나라도 정책적인 부분들이 가상화폐와 관련들이 법제화가 안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을 가졌을 때는 좋기는 하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있고 미국이 아무리 공화당이 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이슈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는 다소 좀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시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진입을 하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5,200원이고 손절가는 4,100원인데 결국은 공화당이 승리를 했을 때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덴트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저희가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보고 있을 때 여러 가지 기업들의 또 실적 공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롯데케미칼의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롯데케미칼은 지금 3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4,238억 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어쨌든 영업 손실 예상은 했는데 2,000억 원은 넘지 않을 거란 예상, 1,900억 원대의 손실을 예상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큰 영업 손실,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이것을 또 어떻게 평가할지 계속 살펴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매출은 5조 6,828억 원 기록하면서 27.9% 늘어난 매출을 기록했다. 내일 롯데케미칼의 주가 시작할 때 흐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동훈 캐스터도 시황 마지막 마무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